등코 들켰다. 이젠 너가 쏠래? 등코가 쏠래.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스크린 켜. 강진구, 너 밥 먹었어? 숙제는? 조금 더 놀고 하려고. 너 엄마 없다고 말 안 들을래? 엄마는 왜 안 와? 엄마는 맨날 집에 없어. 엄마 일하고 있잖아. 등코 바꿔봐. 등코야, 친구 숙제 좀 챙겨줘. 그리고 비타민은 과제는 수학 2단원 57페이지부터 비타민은 하루 두알 씹지 말고 녹여서 점심은 샌드위치 냉장고 두 번째 칸 10년째 같은 위치입니다. 등코야, 고맙다. 등코는 친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엄마가 뭐래? 밥 먹자. 그리고 같이 국어 숙제하자. 현재 자기장 수준은 85만으로 됐으며 공기 청정도 100이시. 자기장 수준. 친구야. 엄마, 프로젝트 통과됐어.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엄마, 나 배 아파. 점심은 샌드위치, 점심은 샌드위치, 점심은 샌드위치, 점심은 샌드위치, 점심은 샌드위치. 등코의 메모리핀입니다. 아니 어떻게 오일을 드레싱이랑 혼동할 수가 있지? 권장 소비 기간을 5년 이상 넘긴 로봇입니다. 메모리 장애는 필연적입니다. 치매 비슷한 건가? AS를 한 번 더 받아보면 수리 불가능합니다.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10년을 같이 한 식구인데 어떻게 폐기소에 보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친구가 놔줄까? 안전하고 저렴한 신상 로봇 구입을 추천합니다. 나랑 같이 그림 그리자. 조금 있다. 나 지금 졸려. 나랑 같이 그림 그리자. 나랑 같이 그림 그리자. 나랑 같이 그림 그리자. 나랑 같이.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내일 AS 센터. 아니,
병원 들어가 준다니까. 꼭 다 나아서 돌아와야 해. 많이 아팠어? 미안해. 아니야, 우린 친구잖아. 이분은 진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진구도 둥코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약속해. 둥코야, 내 생일 때 보자. 고쳐주세요, 엄마. 그래. 미안해, 둥코야. 친구를 위해서야. 우리들의 추억 종료. 친구야, 둥코는 어차피 많이 아파하고 있었어. 이렇게 못 깨어난 거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둥코 죽은 거 아니야.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프로젝트도 맡았겠다. 이제 엄마가 친구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저건 뭐야? 안녕하십니까?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PG3000입니다. 천연 소재 티슈로 탄소 코팅되어 오일이 셀 염려가 없으며 기존 모델과 달리 3중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메모리 필터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내일 모레 친구 생일이잖아. 생일 선물. 더욱 안심하고 친밀하게 감사합니다, 엄마. 행복한 가족이군요. 정말 잘 그리셨어요. 여기 좀 더 그려볼까요? 둥코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옷 네가 입힌 거니? 아니야, 얘가 입고 왔어. 뭐? 얘 둔꼬야. 둔꼬야 말해봐. 아까처럼 같이 놀자고 말해봐. 진구야, 둔코일은 엄마도 너무 가슴 아파. 그치만 진구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엄마는 더 속상해. 자, 이제 우리 그만 보내주자. 그래야 어른 되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도 다신 안 그리기로 약속해줄래? 그거 내가 그린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그린 건데? 아, 그것도 제가 그렸어. 둥코야 대답해봐. 강진구 너 자꾸 이럴 거야? 둥코 이제 없어? 아니야, 둥코야. 둥코야. 둥코야 대답해봐. 둥코야. 네. 이리 내. 너 내일까지 방 안에 있어. 그리고 내일 생일 파티도 없을 줄 알아. 피지3000의 메모리 핀입니다. 스크린 켜. 시스템 장애 점검.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메모리에 버그가 있습니다. 무슨 버그? 유령 폴더 발견. 다운로드? 전자 계정에 신호가 섞였나? 유령 폴더 삭제. 발신지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럼 발신지를 찾아! 발신지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 어디? 됐어. 그만 찾아. 스크린 꺼. 엄마, 나 배 아파. 준비 잘했네. 생일 케이크도 준비 다 했어?
우리들의 추억 종료. 우리들의 추억 종료. 우리들의 추억 종료. 우리들의 추억 종료. 아니야, 너가 죽어서. 미안해 둥코야, 우리 이제 같이 못 있어.
친구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꼭 내 잘못 같아서 내가 널 버렸어.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빌게.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우리를 좀 놔줘. 수리기사들이 도착했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용서해 줄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우리 못 떼어놔. 우린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그렇지, 친구야?